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STAR TV, 배우 유승호가 보는 방송. 자, T-STAR TV와 함께하는 역기스타 강자.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축하! 와, 시청자분들, 역시 ET의 목소리만 듣고 바로 기절하네요. 클라쥬.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저그대 테란드, 테란드, 저그대 테란드, 저그대 저그대 테란드인가 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가디언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ET가 저그를 골랐는데, 설레발 과연 가디언의 시간을 줄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ET가 한번 가디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디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발판이 필요한데요. 가디언을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을까? 자, 쭉쭉 찍어들어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상대방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어떻게 널룸널룸 할지. 자, ET스타 부흥님 별풍절기 감사하고요. 자, 일단 보도록 하면서 일단 안만남버티를 가져가면서 문날랑이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리포인트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디언은 꽃게랑이랑 먹어야죠. 이러시네요. 가디언은 왜 꽃게랑이랑 먹어? 꽃게는 라면입니다, 여러분들. 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꽃게는 라면이고 과자는 꽃게랑. 어? 자, 쭉쭉 찍어주면 저그는 가디언, 그죠? 이제 김종국씨가 이제 그 가수 김종국씨가 런닝맨에서 어? 그 뭐냐 거식이 뭐야 어? 가디언이 떠다니는 걸 보고 아 꽃게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꽃게랑 굉장히 닮아. 제가 괜히 꽃게랑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어쨌든 저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ET의 그런 날렵함과 ET의 노련함, 그런 모든 것들이 낼룸낼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대방의 위치 확인했고요. 벼락 짓는 거 쳐 때려줍니다. 랄랄라 스텝 좋아, 스텝 좋아. 야, 친구 데리고 오게 어딨냐 이씨 자식 이거. 어? 뭐야, 나 드론 뭐해. 자, 친구를 데리고 오네 감히. 자, 자, 일단은 상대방을 압박해주기. 오노노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빼주면서 링 뽑을게요. 보통 이제 링 하나밖에 안 뽑는데 두 개 뽑은 이유는 여섯 개까지 뽑을게요. 이거 상대방 안마다 멀티 무조건 벙커 짓게 만들어주면서 지금 가서 좀 피해줄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이 좀 저의 그 컨트롤에 쫄아가지고 할만할 것 같습니다. 갑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자, 링 찍고 있어요. 이거 앞마당까지 링 찍은지 사실 모를걸? 자, 이거 링 찍고 있기 때문에 저 벙커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위험하거든요? 사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랄리포트 바꿉니다. 자, 충분히 할만해요. 자, 6링 들어갑니다. 벙커 있어도 돼요. 벙커 없는데 아, 이거 상대방이 방심했죠. 진짜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앞마당에서 링을 찍으면서 아, 이거 뭐 끝났네요. 예. 아, 진짜 센스가 있었어. 이거는 상대방이 본진에 있는 SC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과감하게 찍어서 랄리 포인트 바꿔가지고 바로 뛰어온 ET 클라스죠, 여러분들. 아니, 이거 진짜 ET가 잘한 거야, 치즈. 완벽했어. 후! 괜찮아요, 여러분들.